반갑습니다. 도신권 50% 센터 이름 강사 김주만 인사드립니다. 제가 가족 행복책 만들기 이 강좌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. 저를 바보 할배로 만들어버린 손녀딸 두돌 선물을 뭐를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사진책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족들 한테 모든 사진들을 다 보내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전부 다 스마트폰 속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녀석이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기다리는 모습부터 두돌 가까이 될 때까지 있었던 사진들을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부인과 함께 편집도 하고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배경색도 정하고 하다 보니까 말다툼도 좀 보게 되고 그랬었어요. 그렇게 해서 사진책을 완성을 해서 손녀딸 두돌 선물로 주게 됐죠.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손녀딸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. 그리고 가족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 순간 저는 아주 행복했었습니다. 그 행복감을 우리 50% 세대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강좌를 제안하게 됐던 겁니다. 제 강의는 사진을 찍고 이것을 골라내서 테마별 분류하고 글도 쓰고 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편집하는 겁니다. 비주얼 스토리텔링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.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진은 많은 것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사진은 발로 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.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다녀야 한다는 얘기죠. 많이 걷다 보면 건강해지겠죠. 또 사진을 찍다 보면 생명체는 물론 돌이나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참고 또 이해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 나이대에 딱 맞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가족 행복 사진책 한 권쯤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. 저는 50% 60% 이 경험 많은 분들과 함께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